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은 속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자신들의 속성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더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위에 맴돈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268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악한 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사탄은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그 몸에서 괴로워하며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선포하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찬송한 가사가 응답되어지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사탄의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떠나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답변하신 말씀은 모두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6절, 16절, 6장 13절을 연이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대적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여러 모든 시험 가운데 분별하고 마귀의 대적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흔들린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다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더욱 사랑하며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